자, 봅시다. 119번. 이런 얘기잖아.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큰 뭐가 된다고? 유한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1보다 크단 얘기야. 그럼 X는 당연히 102보다 뭐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X는 10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뭐라고? 작은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y는 뭐가 된다고? 8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x-y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쵸? 가장 큰 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x 중에서는 뭐한 거? 제일 큰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y 중에서는 가장 뭐한걸 찾아야 되겠어? 작은 거. 얘는 가장 큰 거. 그래야 큰거 빼기 작은 걸 해야만이 가장 뭐가 나오는 거야? 큰 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작은 뭐가 된다고?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102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뭐가 되면 되겠어? 유한소수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102보다 작은 건 사실 뭐 101이 있죠. 그쵸? 그 다음 뭐 얼마가 있습니까? 102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01을 얘로 약분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 약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100이라는 친구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2하고 5밖에 없잖아. 분모해. 그러면은 100이라는 친구는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가능하겠지. 100분의 102는 뭐하니까? 1보다 큰 유한소수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X값은 당연히 뭐가 되면 되냐? 10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리고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작은 유한소수니까 y는 88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 y라는 친구는 88은 11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 8은 내가 건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2의 뭐니까?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y가 이 11만 뭐 해주면 돼?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당연히 뭐가 되면 돼? 11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11이 답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100에서 11을 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 89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뭐 기하학분수 나타내는 걸할수 있잖아. 뭐가 됩니까? 90분의 170 얼마에서 3에서 17을 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90분의 얼마가 됩니까? 156이 돼서 이거 이렇게 뭘로 약분하냐? 뭘로 약분 되겠습니까? 뭐 2로 일단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근데 6으로 약분이 돼요. 6으로 약분하면은 15분의 20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a분의 b라는 거는 15분의 26이 되는 거는 뭐 계산 문제니까. 자, 그래서 15분의 26 곱하기 x가 유한소수가 나타내어지도록 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누구를 당연히 해결해줘야 돼? 여기를 해결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15라는 거는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5잖아. 그럼 x가 누구만 해결해주면 되겠어? 3만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연수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뭘 구하라 그랬어?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분의 a지. 여기 지금 b분의 a. 26분의 뭐가 되니? 15가 되고 x가 되는 거네. 그럼 이 친구는 2 곱하기 뭐니까? 13이잖아. 그럼 x가 처리해줄 친구는 누구야? 13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는 13에 뭐가 되고 배수가 되고 그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13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한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를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똑같이 하면 돼. 자, 7,2는
여기서 내란도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0. 뭐가 되겠어? 7점 플러스 0.02점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9a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얘는 9분의 뭐가 됩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얘는 90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90분의 뭐가 되는 거니? 10배 했잖아. 그러니까 70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 9 A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90분의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치? A의 값을 뭘로 나타내라고? 순환수수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0분의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0.08 하시고 여기에 뭐 찍어주면 돼? 점 찍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90분의 8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